2달째 써지지 않는다. 써야 한다. 써야 한다. 나를 압박할수록 이 망할 놈의 글자들은 나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빗나가고 있다. 무기력증. 내 병을 말로 설명하자면 이 정도의 단어가 적당할까? 무기력증이 확실하다. 역시 무기력이다. 예전에 가슴 떨림은 이제는 사라져버렸는지 내 낡은 컨버스 속에 우동 먹으러 왔어요. 아, 안 드세요. 지금 되죠? 아, 그럼요. 소주를 시켰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아주 마른 것들은 음식 아까운 줄을 몰라요. 아까부터 뭘 봐요?
아랫배 아 씨발 아 저 거기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? 미친 새끼 아니 딱 한 번만 한 번만요 이 새끼야 진짜 아 한 번만 한 번만요 아 시원해 새끼야 아 10초만 딱 10초만 나 귀찮게 하지 마요. 경찰 부르기도 귀찮고 만사가 다 귀찮은 사람이니까 제발 뒤돌아서 조용히 갑시다. 어? 저 그럼 담에라도 만져볼 기회가 있을까요? 너 변태. 순수한 변태요. 나름. 딱 한 번만. 그러실 걸요? 아니, 넌 그냥 거기 한 번만 만지면 돼. 좋아? 네. 뭐 하는 거야? 아니 왜 안 하겠다는 건데? 필요 없어요. 아 아니 난 뭐 뭐든 하고 싶은 거 되게 오랜만인데 그게 섹스든 뭐든 그렇지만 정말 섹스 때문은 아닌데 난 그냥 아랫배 아니, 도대체 아랫배가 뭐? 그래서 얼떨결에 찍은 건데 잘 풀린 거예요. 이번에도 시나리오만 완성되면 바로 시작하긴 할 건데 언제 완성돼요? 몰라요. 단 한 글자도 못 쓰는 중이에요. 왜요? 무기력지. 무기력해요 그냥 나. 허무주의, 연쇄주의 뭐 그런 거? 모든 게 다 의미 없어지고 그러고 나니까
글 쓰는 것도, 연애하는 거, 역사, 먹는 거, 노는 거. 다 재미없어요. 주하씨네 동네 진짜 높네요. 여기 오길 잘했어요. 지금 운주씨 상황도 그렇고. 내 상황이랑 여기가 뭐가요? 이 좁은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줄 알아요? 다닥다닥 모여서 다 같이 붙어 산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. 글쎄, 난 별로. 너무 낡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든 일이고. 그게 낡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상관없어요. 뭐 하는 일 없어요? 예를 들면 직업 같은 거? 아랫배 보는 거. 하루 종일? 뭐 가끔 여기도 오고. 아니, 내가 말한 건 직업 말이에요, 직업. 뭐 먹고 사는 거. 여기 공기 무지 맛있잖아요. 충분히 배부른데? 아, 한마디로 백수구나. 그쪽은 백수 아니에요? 나 영화 한다니까? 나 직업 있어요. 돈도 그렇게 궁하지 않고. 그 직업이라는 거 돈 벌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? 그럼 뭐겠어요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? 밥은 감옥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. 뭐라고요? 이런 건 감옥에서 못 먹어요.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멋진 사람 되는 거예요. 해봐요. 무기력의 시작과 아랫배는 무슨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? 그 이상한 변태와는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. 무서운 사람. 나는 그냥 도망쳤다.
수정을 해볼게요. 그렇게요? 일단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아니, 전화가 잘 안 들려서. 저 안 할게요.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먹으시라고요. 내 시나리오가 구워먹든 삶아먹든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, 씨발! 내가 감독이지, 니네 감독이야? 이런 거 나한테 왜 쓰라고, 씨발이! 다시 힘을 내려야 했다. 내 마음이 약해 빠져서 무기력한 것이리라. 강해져야겠다. 바빠져야겠다. 결국엔 다시 텅 빈 벽이 된다. 노력은 했었으니 누담한 똥처럼 찝찝한 마음은 없다. 편하게 잠들 수 있다. 거리는 검게 물들어가고 비틀대며 걸어가던 난 무심코 뒤돌아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그 사이 은지 씨 안에 있어요? 안장구구 오랜만이네요. 아, 요즘 두통 연락이 없어서. 혹시 죽은 건 아닌가 했죠. 야, 그 불 켜면 안 돼요. 야, 켜지 마! 13시간이나 잤어요. 죽진 않았나 보네. 진짜 죽으려 했어요? 응. 라이사 킬려니까 벌벌 떨더만. 그거 키면 당신까지 한 방에 가니까. 뭘 그렇게 봐요? 아까부터 뭘 봐요? 감사합니다.
우리는 그리고 인연을 만났다. 매년 봄이 오면 항상 가고 싶던 봄날의 동물원. 맛있는 공기, 맛있는 섹스, 맛있는 사람들, 맛있는 일상. 변태와 나는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달렸다. 우리는 너무 배불렀던 것일까. 내가 쫓아가는 그런 촌스러운 장난도 좋아요. 혹시 비 내려도 너무 걱정. 여전히 나는 시나리오를 쓰지 못한다. 변한 건 없다. 예전이나 지금이나. 하지만 난 젖어가고 내 불도 젖어가고